40만 초대박 영업비밀 레슨이 나갑니다. 우리의 영업비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쉽게 바로 적용 가능한. 오늘은 이것만 이해를 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자, 오늘의 레슨은 연습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이 맞는 게 눌려 맞을 것이며 비거리 방향성, 백스윙 고민, 다운스윙 고민 이런 게 있어요. 이 손목 방향 하나를 바꾸는 레슨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 받듯이 옆에서 이러면 안 돼. 아이, 하지 마세요 좀. 안녕하세요, 박근리퍼입니다.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4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고 열정 그대로 제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로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칠 수 있는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40만 구독자도 또 있었으니까 뭐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일단 우리는 골프를 잘 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40만 초대박 영업비밀 레슨이 나갑니다. 자, 오늘의 레슨은 연습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이 맞는 게 눌려 맞을 것이며 비거리 방향성, 백스윙 고민, 다운스윙 고민 이런 게 있어요. 자, 약간의 비슷한 레슨이 있었어요. 제가 10만 기념으로 올려드린 레슨 있었습니다. 찢어 있었죠. 찢어. 위아래 찢어. 찢으면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힘을 이렇게 들어가서 찢을 거예요. 찢어서 이렇게 가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면 쭉쭉 그냥 이것도 제가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의 레슨은 살짝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고 가실 게 있어. 이해만 하면 적용돼. 그런 레슨이니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을 하나 들어보세요. 연습장 가서 공을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자, 왼쪽으로 우리는 공을 쳐야 되잖아요. 클럽이라는 걸 가지고 왼쪽으로 똑바로 멀리 쳐야 된다. 그랬을 때 오른손에다가 공을 들고 그냥 백스윙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 보세요. 손목 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힌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백스윙을 이렇게 쟁반을 받쳐라. 쟁반을 받쳐라 라고 알고 있어. 요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 손목의 각은 어떻게 써질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쓰려고 하면 일단 올바른 게 뭔지 알아야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잘 보세요. 이렇게 힌지가 들어가야 다운스윙 때 손목이 풀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손목 방향 하나를 바꾸는 레슨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공을 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백스윙 이렇게 들면 어떻게 던질까요? 이렇게 던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의 백스윙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립을 잡으면 이게 티가 안 나.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을 던진다고 모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쟁반 받듯이 옆에서 이러면 안 돼. 아이, 하지 마세요 좀. Nope. 제가 알려드리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힌지 시리즈 할 때도 제가 알려드렸어. 이렇게 손바닥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아래로 밑으로 던지면서 몸과 팔이 싱크가 맞추면서 던져진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요거의 간단한 실전 레슨 같은 경우는 제가 매경 골프 엑스포 때 야마하 골프 부스에서 김세현 아나운서를 레슨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 거기서 공개했는데 나는 뭐 해봤는데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단어를 하나 드릴 겁니다. 10만 기념 레슨 때처럼 10만 기념은 왼손을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찢어였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거? 지어 짜예요. 이렇게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건을 이렇게 잡고 지어 짤 거예요. 지어 짤 건데 어떻게 짤 거냐? 보세요. 이렇게 짤 거예요. 자, 이렇게 짜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이 바닥을 보죠. 자, 왼손도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이 아니에요. 자, 그립 없이 했어요. 그립 없이. 그립 없이. 자, 가까운 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립 없이 잘 보세요. 오른손만 이렇게 짤 거예요. 자, 왼손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손바닥이 바깥쪽 바닥을 향하게끔
그립을 잡고 짜라. 이랬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짜면서 보세요. 그립을 잡았어요. 저 그립을 잘 보시면, 자, 그립을 잡았어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자, 짜. 이렇게 짰을 때 그립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 왼손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힘의 방향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렇게 힘의 방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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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처음엔 쉽지 않지만 조금 간만 잡으면 금방 돼요. 살짝 잘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느낌으로, 자, 빈손을 갖고 백스윙을 할게요. 그러면 벌써 바닥을 보고 있잖아. 그럼 백스윙할 때 들면 어떻게 돼요? 자,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들면 요 방향으로 백스윙해요. 그러면 손바닥을 피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우측 바깥쪽. 근데 여러분들의 백스윙은 다 요렇게 돼 있지. 그럼 다 이렇게 엎어쳐요. 클럽을 잡고 해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딱 들어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내 우측 정면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요렇게 됐죠. 왼손도 요렇게. 왼손도 요렇게 됐을 때 보세요. 요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나가죠. 이쪽. 자,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왼손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손바닥이 바닥을 보면 정면에서는 요로 백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요로 가겠죠. 느낌이. 느낌이. 자, 그러면 백스윙을 들면서 손목이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손목이 요렇게. 그러면 이 헤드페이스 방향은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왼손만 했을 때는 나를 보고 오른손만 했을 때는 바깥쪽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립을 두 손으로 잡죠. 두 손으로 잡았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얘가 오고 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립이 돌아가지 않고 그 제자리에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오른손이 강하면 뒤집어지는 게 조금 강할 거고 왼손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왼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5대5로 정확하게 분배만 해서 약간 속 안에서 그립을 갖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딱 하면 오른팔이 쭉 펴지면서 약간 밑으로 눌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이언 드라이버 모든 클럽 동일합니다. 어드레스를 해서 요렇게 요 느낌을 먼저, 요거는 그립에 힘이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놓고 그냥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5대5로 해놓고 했어도 여기서 손바닥이 우측을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바닥이 우측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그냥 백스윙 헤드를 딱 보세요. 어? 그럼 희한하게 이게 딱 스퀘어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서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른팔이 쫙 펴지면서 힌지가 엄청나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힌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 레슨을 보시면 아시겠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힌지가 풀리지 않아야 헤드도 눌러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끌고 들어가고 내가 던지고 싶을 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쟁반을 받쳐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힌지 자체가 내려오면서 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힌지만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싱글은 그냥 갑니다. 자, 이해는 하셨죠? 힌지 시리즈랑도 살짝 연관이 되지만 연습을 먼저 한 손씩 하세요. 어떻게? 오른손이 더 중요하니까 오른손부터 합니다. 자, 여기서 왼손은 주머니에 넣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폈을 때 손바닥, 그립, 오른손 잡고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로 탁 올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2L 이게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골프 배울 때 L자 만드세요 그랬을 때 이 L2L이 그냥 나오거든. L2L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각도기를 그려줍니다. 90도예요. 그쵸? 클럽과 손이 만나는 부분이 요게 90도잖아요. 이 90도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하시냐면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손목과 클럽은 아직도 90도인 거지.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게 90도. 그래서 90도. 자,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보세요. 이 클럽의 각은 90도거든. 요렇게. 90도. 자, 90도. 어깨만 떨어져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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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빈 스윙을 최대한. 그러면 뒤집어진 것 뿐이지, 포지션이 바뀐 것 뿐이지, 요 각은 90도로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느낌으로 90도.
90도, 90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풀어지는 느낌이 없거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이 바깥쪽을 본다는 느낌을 하지 않으면 이 90도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습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오면 90도로 내가 유지가 되는데 내가 손 이렇게 되죠.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쟁반 맞춰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죠. 그러니까 치면 그냥 이렇게 다 풀려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풀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손목의 힘을 받아야지만 올바르게 클럽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뿌리고 싶을 때 뿌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유지를 못하고 헤드 무게가 내려오면서 다운스윙이 무거우니까 나도 모르게 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땡겨치고 잡아때리고 하는 거예요. 영업비밀, 괜히 영업비밀 했습니까? 아, 여러분. 자, 그렇죠. 그러면 손바닥이 바닥, 바닥, 90도, 90도, 90도. 그래서 그대로 90도 그냥 유지하고 빵 치면 여러분들 그냥 공이 눌려 맞는 느낌이 나옵니다. 눌려 맞는다고 뭐 몸을 눌려 맞는 게 아니라 힌지를 유지하고 90도를 유지하고 팔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눌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90도에 대한 오른손목의 느낌이 없다 그러면 100% 풀려 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왼손도 똑같죠. 왼손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90도예요. 왼손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상위 0.001% 정도뿐이 못해. 하지만 요게 오른손부터 된다면 왼손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왼손은 진짜 어려워요. 자, 요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렇죠. 자, 그대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됐죠. 요기 상태에서 겨드랑이 붙여놓고 왼손 같은 경우는 그냥 팔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몸까지 같이 돌아가 주셔야지 타이밍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왼손보다는 오늘 오른손 쉽게, 우리의 영업비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쉽게 바로 적용 가능한, 오늘은 이것만 이해를 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그래서 양손을 잡았을 때 5대5긴 하지만 손바닥이 바깥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잘 보세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왼손등을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왼손등이 뭐 이렇게 보행 동작이 좋다 그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꺾일 거야. 아, 꺾여! 꺾으세요 좀 제발. 그러면 더 좋아. 오른손 힌지, 올바른 힌지를 유지를 해서 짤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짤 거야. 짜세요. 자, 그렇지. 그래서 오른손의 느낌을 짜서 그대로 가서 그냥 앞으로 치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조금 처음에는 경직이 될 수가 있어요. 손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찢어 레슨과 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손목 그리고 올바르게 팔이 궤도를 타고 가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힌지와 코킹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손바닥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 수건이 있으면 이렇게 짜는 느낌이에요. 짜는 느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짜는 느낌으로 백스윙 들어서 그냥 유지해서 빵.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아까 우리 연습을 했죠. 짰어요. 그럼 여기 90도예요. 그대로 90도예요. 그대로 90도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빨리 친 거는 실수했네. 또 빨리 치겠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제 구독자님은 잘 쳐야 되니까. 천천히 쳐야 또 잘 치지. 짰어요. 이렇게 짰어요. 짰어요. 자, 90도예요. 그렇지. 짰어요. 90도예요. 요 정도 스타일로 처음에 연습을 하시다가 오른손 힌지는 어디서 풀리는 거냐면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알아서 풀리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풀려요. 네. 믿고 하시면 돼요. 자, 그쵸? 짰어요. 쉽잖아. 그쵸? 짰어요. 90도 유지했어요. 90도 유지하고 그냥 돌았어요. 여기서 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뒷땅 탑볼, 뭐 슬라이스 훅 다 없어지지. 또 물어봐. 댓글. 드라이버 똑같나요? 유틸리티 똑같나요? 그냥 똑같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또 기점은 40만이니까 또 드라이버도 똑같이 쳐야지. 똑같이 한 손부터 연습을 하세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헤드가 바닥 보게 요런 느낌. 요렇게 들어갔어요. 90도 유지했어요. 여기서 90도 여기. 그러니까 똑바로 쓰면 90도인 거야. 근데 몸이 살짝 오른쪽 어깨 떨어졌기 때문에 요 각을 이루는 거예요. 자, 90도
90도 그래서 그냥 퉁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연습하시면 감이 살짝 오실 거예요. 바깥쪽 보고 찢어요. 찢어요. 자, 백스윙 찢어요. 약간 이 느낌. 약간 이 느낌이에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찢어요. 그 다음에 빵! 치면 유지하고 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는 이미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으시고 액정을 타겟 방향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액정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액정이 바닥을 보게. 그래서 90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90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클럽을 가진 다음에 90도 그러면 팔이 쭉 펴져요. 약간 구부러지지 않고 짜요, 짜요. 손바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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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야. 이렇게 짜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조금 경직이 될 수는 있지만 손에 그립에 힘이 들어갔으면 상관없다. 바로 좋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치시면 정말로 공 한 5개? 10개? 이 안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와 여태까지 공이 맞는 질이 틀리다고 느낄 거야. 이건 제가 꼭 연습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지. 40만 대 50만 60만 70만 대 항상 제가 항상 얘기지만 저는 좀 보따리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전도하세요. 50만 되면 또 풀 거고 60만 되면 풀 거고 그리고 항상 뭐 40만 50만 이런 식으로 될 때마다 이벤트가 항상 마련돼 있으니까 제 구독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레슨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에게 특화된 레슨으로 몸 아프지 않는 레슨으로 항상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